이렇게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수족냉증이 오래되면 혈관 자체가 변형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심하면 저릿저릿 아프기까지 한게 있죠. 바로 수족냉증입니다. 이 수족냉증, 과연 추운 겨울에 바깥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내몸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두꺼운 장갑과 양말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힘든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족냉증은요, 말 그대로 손과 발이 차가운 냉감을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차가울 수도 있겠죠? 전체가 차가운가, 아니면은 손발만, 부분만 차가운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보일러가 꺼져서 온 집안이 차가운 냉골이 됐는지, 아니면 주방과 거실은 좀 따뜻한데 안방만 식었는지, 요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몸 전체가 차가워지겠죠? 이 경우라면 집안 전체가 냉골이 된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나 에디슨병 등 전신의 열대사 기능이 떨어진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발만 유독 차갑다면 이것은 에너지 대사, 즉 몸에 열 생산하는 기능, 보일러 기능은 잘 작동을 하는데요. 그 열이 전달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온수 파이프가 돌아가다가 어딘가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것, 즉 혈액 순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수족냉증 환자분들의 경우에요, 평소에 그냥 전체적으로 추위를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갱년기 상혈감의 경우처럼 머리나 등, 가슴은 뜨거우면서 손발은 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분적으로 차가워질 때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요, 심장이 이 더워진 피를 온몸에 박동을 시켜서 보내주기 때문에 따뜻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집이 오래되고 보일러 오래 쓰고 하면 이 온수 파이프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이 정말 한 군데가 딱 막히면 수족냉증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볼수 있냐면 뭐 중풍이라든지 아니면 발로 가는 혈관의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좁아지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냉증, 즉 차가운 증상을 느끼기보다는 심한 통증이 빡 오거나 아니면 전선이 뚝 끊어진 것처럼 작동이 됐다 안 됐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기능 이상이 위주가 됩니다. 근데 수족냉증은 좀 달라요. 수족냉증의 경우에는 혈관이 딱 막혔다기보다는 조여졌다, 즉 혈관이 수축해서 그쪽으로 가는 피가 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즉, 우리 혈관이 손목을 지나서 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따뜻한 피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손이 좀 차갑게 식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조여진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혈관이 줄어들었다, 이 경우도 있어요. 자, 손끝에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 수족냉증이 좀 오래되거나 심하신 분들은요, 손끝을 지나가는 모세혈관들이 실제로 변형돼 있거나 아니면은 지우개로 왜좀 지워놓은 것처럼 수가 확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수족냉증이 오래되면 혈관 자체가 변형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애초에 왜 수축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많은 원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보통 우리 몸이 좀 식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보통 경우에는 연세가 들고 좀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손발이 따뜻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한의원에 있다 보면 요즘은 좀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도 수족냉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우리가 공포와 도주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큰 트럭이 나한테 확 덮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빠른 눈으로 보고 빨리 판단해서 큰 근육을 확 움직여서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긴장되면서 큰 주요기관으로만 혈액이 쏠립니다. 그래서 손과 발, 우리가 정밀한 작업을 할때 쓰는 이런 말초로 가는 모세혈관들은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긴축재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급하고 중요한 부위에만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보거나 시험 보거나 이럴 때 손이 싸늘해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스트레스는 심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죠? 그래서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분들은 보통 운동 부족까지 겸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좀 만성화돼 있고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걷기라도 하셨다면, 유산소 운동을 하셨다면, 운동하느라고 말초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모세혈관들도 많이 열리는 단련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운동도 안 해요. 또 스트레스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로 가는 모세혈관들이 항상 수축돼 있다 보니까 열리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수족냉증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입니다. 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도 좋습니다. 또는 뭐 식사 후에 10분이라도 걸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용 대신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운동만 잘하셔도 대부분의 뭐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수족냉증이라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도움이 필요한 수족냉증도 있습니다. 자, 생리통이 심한 어혈이 있는 여성분들, 또는 배가 항상 차갑고 잘 체하고 장이 약한 소화기 허약 체질, 또 남성 기능 장애가 있거나 간과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 또는 자세가 안 좋아서 목이나 허리, 디스크, 또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손발로 가는 길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당뇨나 고지혈, 혈압 문제가 있는 분, 또는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분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뭐 스트레스 관리, 운동한다고 해서 해결이 잘안 되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수족냉증은요, 평소에 질병이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그렇고 뭔가 참으면 될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냥 둔다고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두다가는 저림이나 통증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작은 혈관의 문제가 결국은 큰 혈관의 문제로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고 새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족냉증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은 기본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꿀팁 운동, 핫팩 체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박미경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